해야 된다니. 오늘은 김밥을 싸볼 건데, 지금 재료는 거의 다 준비해가지고, 지금 소리가 어묵을 구우고 있는데요. 물 좀 마시고 할게요. 이거 어디에서 샀냐면, 이거 후원 다이소에 있었어요. 오! 진짜 웃겨. 그리고 한 가지 더 완전 웃긴 게 있었는데, 저희가 언니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, 언니가 바지를 있는데, 바지를 입다가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오! 오! 이거 좀 벽에 빵! 부딪힐 뻔 했거든요. 그러면 재료가 다 들어가면 기대부도 커졌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이거 가봅시다. 뿅! 뿅! 자, 지금 어디가 가? 지금 제가 왔는데, 완전 큰 카메라, 어쨌든 엄청 큰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. 오늘은 잘 보세요. 지금 완전 깔끔한 거예요. 아,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카메라 해놓고. 저는 다빈입니다. 오늘은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김 어디 갔지? 소개하자면 일단 김이랑 물이랑 밥이랑 먹으면서 목 말릴까봐 전부 여기도 준비했어요. 저는 밥 그리고 김밥 쌀 거랑 그리고 어묵이랑 계란이랑 햄이랑 당근이랑 단무지랑 장갑도 아 이제 싸보도록 먼저 김이랑 물이랑 한 목말까봐 물도 준비했고 밥이랑 목말랑 쌀 거랑 재료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죠. 네, 밥을 여기다 놓고 같이 뜯어볼게요. 엄마도 같이 하고 있어요. 시작. 김을 몇 조씩 밥이 나고 있는데? 어느 날까? 힘들게 내면 될까? 일단 놓고 밥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대 정도. 너무 아까 밥을 많이 보셔가지고 밥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너무 많이 뜨나? 좀 더워요. 이 정도만 됐을 것 같아요. 좀 적게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딱 주무려고 하다가는 밥이 덜 돼요. 딱딱해져요. 그 다음에 넣고 싶은 야채를 여기 요 계란 생각보다 종류가 좀 큰 것 같은데. 왜? 물차가 좀 이쪽이네. 이거 먹는 거예요? 아니요. 안 먹는 걸로 싸가지고. 김밥이 완전히 됐는데 어쩌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? 이게 김 옆에다가 놓으세요. 아니면 꼬마 옆에다가 엄마처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. 한 번 더 본격적이게 한 번 더. 똑같이. 짜잔. 짜잔. 얘는 이렇게. 우리 김밥 두 개 쌀 거랑 밥이니 저거 아, 두쪽 쌀 거랑 한 장에 밥이 모자랍니다. 세다빈이 밥을 엄청 많이 아까 가는 보면서 먹으셨거든요. 저 이거 뭔가 메인 본 같은데요? 이거 메인 본 그냥 놓치고 이쪽에다가 물을 딱 담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딱 싸주세요. 만져봤는데 완전 두껍지만 완전 두껍! 오 얘 빠졌다. 오늘은 두 개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? 아니 뭐야 다 싸요 다 싸. 밥이 없어요. 에잉 두 개 담금 두 개는 내일 다시 싸도록 할까요? 아니요. 그럼요. 밥을 더 양념해줄까요? 먹을게요. 안녕. 다 풀렸어요. 뭐가요? 김이요. 에? 이거 먼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이거 튀어나온 거 먼저 먹겠습니다. 언니 맛있죠? 잠깐만. 잠깐 멈춰놨네. 네? 멈춰놨나요? 응. 안 했어요? 시작했죠. 보세요. 보상 없는 건가요? 왜 그렇게 먹냐면 지금 다 틀렸어. 물 좀 마시고 가야 돼. 물 이거 소원 다 했습니다. 짜잔. 엄마는 맛있는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보신 분, 그냥 보고 안 보이신 분들 엄마는 이렇게 썼어요. 한번 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냥 이렇게 집어요. 그럼 맛을 아니 이번엔 또 괜찮아요. 근데 엄마 건 두 개밖에 없어. 나 갑자기 단무지 넣기 싫어.
누가 좋아하는 것만 드릴게요. 그냥 오늘 현지가 좋아하는 것만 드릴게요. 또 그다음에 이게 하나 더 너무 개발 황금 아 잠깐 아니 맞죠? 아니 맞죠? 이제 5분 뭐 손으로 왜? 너무 뚱뚱하게 만든 것 같아 이번에. 이번 건 너무 뚱뚱하게 만든 거 완전 뚱뚱구 뚱뚱구야. 자보세요 뚱뚱구 너 어! 보여주면 더 다이빗이 뒤에 에 다시 넣고 보여주면 더 다이어트 어 그 다음 부분이요 안 한다고 네 안 뜨는 거 진짜 죄송해 이것도 듣고 다 만들었을 때 이제 이거 저거 하나만 남았지 이거 다 넘어가죠 먹방 TV로서 어떻게 까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가요? 꿀맛인가요? 네 맥주 아, 목방 TV 됐어. 밥만 먹지, 막방 TV, 막방 TV. 왜 자꾸 그냥 고생해가지고.